요스바리 가겠죠. 요스바리 자 승리했어요. 아, 자 레오가 있습니다. 끝냅니까? 레오의 스파이크 자, 끝냅니다. 들어왔어요. 이거를 레오 선수가 마무리를 짓네요. 결과는 레오가 자 레오에서 한번 더질까요? 레오에서 들어왔어요. 3점 역전. 이게 바로 레오입니다. 레오 196득점을 기록했고 자 하승우 뛰어넣고 신호준이 전위에 있습니다. 레오의 서브입니다. 자, 어떻게지 못합니다. 서브 득점. 아, 중요한 순간에 레오 선수 좋은 서브 득점입니다. 오늘 1세트에 중요할 때 서브 득점을 기록하는 레오입니다. 터지기 시작해요. 서브 득점. 자, 누구한테 때릴 수가 없어요. 때릴 수가 없어요. 역전 기회입니다. 기회 왔습니다. 이민경 레오 갑니다. 코트를 때립니다. 역전. 자 무강해. 자 승리했어요. 승리가 좋아졌습니다. 쪽 갑니다. 레오의 공격 성공. 이제 두 점만 빨라요. 마테입니다. 또 봐도 됐어요. 갑니다. 그리고 레오의 각도 다치 아웃. 자 리시븐 됐어요. 조금 깨끗한 리시븐. 레오가 오른쪽에서 안쪽입니다. 자 레오의 예 더 높은 볼킥에서 레오의 서브는 서비스. 이게 바로 레오 석점을 앞서다가 결국에 지금 KBS 매범은 맞아. 이상호 왼쪽으로 모였습니다. 볼킹이에요. 점점. 아까는 쏘면서 리시브 짧아요. 좋은 킥. 자 그리고 레오 스파이크 브로카운. 역시 레오였습니다. 오케이 그리고 또 강한 서브가 필요해요. 레오의 강한 서브가 들어왔고요. 이번에도 들어왔어요. 서브 득점. 연속 레오의 서브 득점이 터집니다. 레오의 서브를 정말 거침이 없었거든. 리시브 늘렸어요. 신호진 자 뛰어넣고요. 레오 레오의 백어택으로 합니다. 다치 아웃. 이런 볼까지 레오가 신정은 스파이크 레오의 리그.